안녕하세요. 임신영입니다. 소접시나 사냥류 모두 12개월 이전 아동의 주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생후유는 몇 살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? 생후유에는 단백질과 전해질이 많아 돌전 아기가 처리하기 어렵습니다. 분유가 아닌 전유, 홀밀크, 즉 생후유에는 소젖과 사냥류 모두 많은 단백질과 전해질이 포함됩니다. 돌전 아기는 높은 단백질과 전해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서 콩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미세 장출혈입니다. 돌전 아동이 생후유를 먹으면 최대 40% 아동에서 미세 장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미세하지만 장출혈로 혈액이 손실되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소젖 생후유에는 철분이 부족합니다. 유아의 성장을 위하여 충분한 양의 철이 필요합니다. 소젖에는 모유에 비해 철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철 섭취가 적으므로 철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사냥류 생후유에는 엽산이 부족합니다. 사냥류는 모유에 비해 엽산이 매우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엽산 부족으로 적혈구가 커지는 특별한 형태의 빈혈, 즉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사냥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엽산의 섭취가 적으므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상의 이유로 소젖이나 사냥류의 생우유를 12개월 이전 아동에게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. 돌전 아기는 모유를 먹거나 또는 가루나 액상 형태의 나이에 맞는 조제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임신영이었습니다.